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. 자, 시장은 저항선을 돌파는 일단 했습니다. 따라서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3포인트 정도 오르면 바로 1000포인트 선에 다가서고요. 그리고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로 어제 마감이 됐죠. 지금 이 같은 시장에서 과연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? 그 고민을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실 분,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사님의 지난 종목 상승률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5월 26일에 LG 디스플레이인데요. 또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발표했더라고요. 전 세계 자동차용 OLED,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 91%를 차지한 LG 디스플레이. 편입 이후에 고가 기준으로, 어제 종가까지 고가 기준으로 8.81% 수익률이 나왔고요. 뒤를 이어서 6월 2일에 한국전력 3.43% 시초가 편입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의 고점 기준으로 플러스권 나왔습니다. 하나생명은 지난주의 종목인데요. 0%를 기록했네요. 네, 지난주 시초가가 주간 기준으로 고점을 형성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생명은 마이너스 3.26%를 기록했습니다. 시장 조정 또 뭐 금리 인상 가능성 을 예상하는 플레이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마이너스권이지만 간밤에 또 뉴욕장에서 은행주와 보험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. 수정 전략 있을까요? 네, 일단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사실 실질 금리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난주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에 그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결과 발표 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생명의 한 주간 주가는 좀 약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앞으로 그 6월 FOMC의 결과 또는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금리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금리 수준보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2분기와 3분기에 지금 밴드 저점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. 추가적 하락보다는 주가 역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보유 전략을 유지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목표 주가도 4,600원, 헌주가도 3,6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한 전망도 뭐 2% 중반까지 하고 있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현재는 1.5% 내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죠. 하나생명입니다. 목표가 4,600원, 손절가 3,500원 유지하면서 보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오늘장의 시초가 공략해 보겠습니다. 어떤 변수를 보면서 주요한 업종으로 타겟으로 삼을 쪽을 알아볼까요? 네,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수가 지금 사실 조금만 올랐지만 네.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뭐 지금 기존의 종목들이 좋았던 종목들이 추가로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봐서 좀 순환매 차원 그리고 경기 방어 업종에서 좀 매수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오늘 선택한 업종은 음식료 업종입니다. 일단 경기 방어 성격인 필수 소비재 업종으로서 성장률은 낮지만 올해 및 내년까지 지속적인 실적 개선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유한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요 포인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경우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이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곡물가 인상 그리고 해상 운임에 따른 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작년 하반기부터 곡물가가 지금 꾸준하게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글로벌 주요 경작지의 그 기상 악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, 여기에 글로벌 자산이 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그 곡물 선물에 대한 투기적 자금 유입이 좀 나타났었습니다.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렇게 사실 곡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음식료 업종 입장에서는 상당히 원재료 그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음식료의 그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 올해 초 일부 가공식품에서 좀 제품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. 그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음식료 업종 그 속한 기업들에게는 실적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.
물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자가격리, 재택근무 등으로 전반적인 음식료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된 것이 좀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단체급식이라든지 외식 등 B2B향 그런 소재 식품과 주류의 출하량은 좀 타격을 입었는데요. 향후 코로나19 종식 시점에서는 지난해 좋지 못한 실적을 보이는 업체는 실적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주가 역시 현재 지금 그런 것을 반영해서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보면 현재 그 음식료 업종 전체 PER 배수가 한 13배 근처에서 좀 형성 중인데요.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실적은 개선되었는데 주가는 상승하지 않아서 사실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았었는데 그 구간은 이제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.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런 밸류에이션 수준이 과거 2015년, 16년에 그 20배가 넘는 구간에 비하면 역사적으로도 아직 낮은 구간에 좀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수급적으로는 5월부터 지금 연기금을 유지한 기관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데 연기금이 2,200억 정도 순매수한 것을 포함해서 기관 투자 합산 4,300억 정도 좀 순매수를 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음식료품 아까 말씀하셨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시기 2015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월봉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코스로 집밥 모멘텀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쉬어왔습니다. 이제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움직일 때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. 뭐 지난달에 일단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또 한번 또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을까요? 네, 사실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롯데칠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롯데칠성 아시다시피 실성사이다라든지 아이시스 생수 그리고 처음처럼 브랜드의 소주 그리고 클라우드 맥주 등으로 참 상당히 친숙한 제품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먼저 실적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사실 3년 연속 순이익단에서 적자를 기록해서 사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. 올해 1분기에 그 매출이 전년 대비 한 6.2%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416.2% 성장한 32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. 지배주주 순이익도 253억 원으로 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매출이 뭐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전 사업에 걸친 비용 절감 효과와 맥주 매출의 확대 그리고 여기에 해외법인 이익이 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. 다가오는 2분기 실적에서도 영업이익은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. 현재 그 영업이익 2분기 그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한 60.8% 증가한 471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는 음료 부분에서 2월에 진행한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 효과와 2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주류 부분은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. 맥주의 경우 전년에 그 낮은 기저 효과가 있고 신제품 클라우드 생 판매 우저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. 또한 4월부터는 곰표 밀맥주와 제조 에일 등 OEM 생산이 지금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적자가 대폭 축소되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곰표 맥주의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입소문으로 좀 구매층이 좀 확대되고 있어서 네. 의외의 히든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올해 전체 순위 컨센서스가 749억 원으로 사실 이를 뭐 주가에 반영하면 PER 한 20배 정도의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물론 절대적으로나 과거 대비는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그 롯데칠성이 3년간의 적자에서 벗어나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고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과 추정치를 능가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서초동에 입주한 사옥 역시도 장부가가 4천억 수준인데 실제로는 뭐 1조 5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가총액인 1조 4천억 원은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설정을 해봤고요. 그럼 뭐 손절가는 14만 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롯데칠성 3년간의 당기순이익 적자에서 벗어난 올해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목표 주가 20만 원, 손절가 14만 천 원, 곰표 맥주도 주목하시네요. 분석 잘 들었습니다.